여기 다 와인 다 들어있는 거야? 끝이 없냐, 끝이 없어. 짜잔! 네. 섬마다 다 주인이 있는 거 아세요? 너 지금 미국 넘어간 거 아니야? 어, 미국 넘어갔어. 설레는데, 이거? 네, 되게 반전이 있다, 여기. 너무 좋아. 지난주에 이어서 살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여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백희 우승자 아니세요? 아유, 예. 자, 그리고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신 백분의 판정단 함께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백회 특집으로 4주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오세 소도시 여행을 떠날 텐데요. 네. 자, 비엔나 말고 알려진 도시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갔다 왔어요. 저는 갔다 온 게 10년 전이었는데, 오스트리아 다 좋아요. 뭐 도시도 너무 좋고 한데, 사실은 저는 할슈타트라고, 할슈타트가 그 호수 이름이에요. 아, 호수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 호수 자체가 너무 예쁘고, 네.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장미농골 같은 게 막 꽃들이 막 그 창밖으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여유로운 게 밖에 벤치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좀 쉬어가라고. 예. 알프스 하면 다 스위스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알프스가 뭐 이태리 쪽에서도 입구가 있고 걸쳐있죠. 스위스도 이거 다 걸쳐있지 않은데, 사실 스위스보다 오스트리아 쪽 산맥이 좀 더 많답니다. 2배 이상, 스위스의 2배 이상 알프스를 오스트리아 영으로 차지하고 있고. 맞아요. 오스트리아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맥인 나라니까, 그 우리 맨날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촥 카메라 이렇게 가면서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했잖아, 그 옷 입고 있어요. 네. 하여튼 아름답답니다. 그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경주 있죠. 아, 경주 그 역사 지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 화산섬과 용암동굴, 고창화성 강화도에 고인돌,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네. 또 어떤 곳들이 있나요? 일단은 짤츠부르크의 구시가지와, 그리고 아까 이제 언니가 얘기해 주셨던 할슈타트 마을, 그리고 그라츠라고 비엔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중세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나우방아를 위치한 작은 도시 멜크와 크렘시를 이루는 바우 문화 경관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보시기도 하고요. 아, 거기 갔어요? 네. 아니, 제 지도를 좀 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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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크렘스를 포함한 저 지역이 1000년이 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예전 유럽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이라고 합니다. 1000년 넘게 살았는 데다가 문화유산이면 뭐 그냥 진짜 카메라 대면 그림이죠? 네, 크렘스에는 또 포도밭을 낀 예쁜 마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맛집도 있고. 또 조만 가면 또 맥주 공장도 있고. 그렇죠. 네. 맥주 공장 좀 됐네. 있을 거는 뭐. 네. 있을 거는 뭐. 네. 근데 또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이제 또 헝가리 가셨을 때 거기에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 이 강이 독일을 시작해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헝가리까지 흐린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유람선을 타면서 지나갔습니다. 아, 그럼 그 아름다운 그 또 야경 나오겠네요. 펼쳐질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가면 짤츠부르크를 꼭 들려야 되죠? 짤츠부르크가 또 산타 마을이잖아요, 원래는. 산타크루스의 기원이 된 마을. 아, 그래요? 맞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 뭐야? 가끔 연기하는 여행 기자 같지 않나? 취미로. 예. 네. 짤츠부르크가. 짤츠부르크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면? 저기 막 헬기 타던데, 우리 짤츠부르크에서 뭐 하죠? 그 액티비티 많이 있어요? 뭐 타야 될 텐데. 있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알프스와 짤츠부르크 시내를 이렇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진짜 기대해도 좋습니다. 잘 보고 싶은데. 자, 사운드 오브 뮤직과 알프스가 기다리고 있는 디기디기딥 투어의 우리 오스트리아 여행기 소도시 만 켜보시죠. 오스트리아의 소도시로 떠나봅니다. 야, 캐나다랑 좀 다르죠, 느낌이. 벌써부터 예쁘다. 오늘 아주 디기디기 딥하게. 야, 되게 크다. 놀랐어.
들어왔네. 너무 현장 간 것 같아. 오늘은 나의 날이야. 진짜 예쁘다.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진짜 와, 이제 왜 이렇게 예뻐? 와 여기도 너무 예뻐. 여기 걷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은데? 그때 영화 장면들도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말하던 장소들 다 가면서 이렇게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완벽해. Yeah. 기차 여기에요? 반오프가 네. 기차 여기란 뜻이에요. 오늘은 나의 날이야. 너가 준비했지? 잘 준비했지? 네. 되게 나의 날인 건가 떨리기도 하고 취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찾는 거잖아. 어 맞아. 조금은 다르게 숨은 명소? 오. 약간 히든 스팟을 찾고 싶었어. 크림스와 크림스? 짤츠브루크랑 땡땡이 난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역시 프랑스 조망광 진짜 예뻐. 아니 색깔이 너무 야 여기요 진짜 예뻐. 빨리요 빨리 마을 예쁜 거 봐. 거기에 유명한 오츠가 대표로 맥주를 한다고 했어. 맥주 한다고 해. 나 짤츠브루크는 알아. 알아? 모짜르트 뭐야. 모짜르트 뭐야. 짤츠브루크가 그것도 유명하게 사운드 뮤직. 야 기대된다 기대돼. 연주인은 그냥 저기 있는 애 같다. 진짜. 나 사운드 오브 뮤직도 좋다. 빨리지 마. 오늘도 우리의 신나는 여행을 위하여. 웬디 세게 디기디기 네. 빠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나 봐요, 그쵸? 네,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도가 23,000원. 그래서 바로 여기가 크림스야. 크림스? 어. 제가 아까 말한 히든 스팟. 건물들도 되게 예쁘고 유명하고 유네스코로도 지정이 되고 아, 막. 진짜? 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강 얘기했지, 내가. 도나우강. 도나우강? 어, 여기가 바로 도나우강이야. 아 진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아 진짜? 어. 너무 예뻐. 야 저거 마을 봐. 오, 야 그림 같다. 배를 타고 경치와 크림스 이렇게 주위를 감상하면서. 아 어떻게 저기 가는 거야? 근데 저렇게 쭉 가면 마을이 쪽쪽쪽 있는 거야. 네. 크림스가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해서 유네스코로도 아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야. 진짜 예쁘다. 가자 가자 가자. 잘 찍으셨다. 어? 배 앞에 배. 그럼 티켓 사러 가볼까? 여기 들어. 유람선은 27,000원 정도. 어, 10시 10분 했다는 거. 10시 10분에? 어, 그거 사면 되겠다.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와, 크림스다. 가자, 가자. 저 안에도 레스토랑이 있나 봐. 아, 진짜? 뭔가 레스토랑 같지 않아? 와우. 야, 여기 너무 좋아. 우와. 뭔가 평화로워 보여, 그치? 아, 저 오스트리아는 진짜 평화로워 보여요. 진짜? 네, 진짜로. 이게 얼마큼 길까? 이게 한 3,000km 정도. 3,000km? 그럼 엄청 큰 거야. 이게 독일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진 거야? 어, 그만큼 길대. 많은 사람들이 도나우강이라고도 알지만 영어로는 또 Danube? Danube? 체코어로는
두나이. 두나이? 이름이 다 다르네. 어. 엄청 기니까 거기서 다 파생돼가지고 말이 다 다르네. 응. 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기 너무 예뻐. 그림이다, 그림. Famous town.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 봐, 지금. 아, 그런가? 저기 성까지 뭐야? 리차드 왕이 저기 성에 갇혀 있었대. 아, 진짜. 저기 어떻게 성을 지었을까? 야, 그대로 남겨놨네. 네. 그 정도 되는 영웅인 거지? 멋있다. 야, 가까이 온다. 디멘슈타인 성. 너무 예쁘다. 야, 이게 수도원은 아니겠지? 진짜 예쁘다.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딱 앞에 갔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이렇게 색깔이. 보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와서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쁘다. 봐봐. 너무 멋있다. 아니 웬디 씨 그러면 배를 타고 스피치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반 정도. 아, 느긋하게 보고 갈 수 있겠네요. 네. 골목골목이 너무 예쁘더라고. 여기는 스피치 마을이라고 해. 스피치 마을? 어. 뭔가 아기자기하다. 저 밭들도 너무 잘 보인다. 그치. 집들이 너무 예쁘고. 채소리 너무 좋아. 채소리. 뭐해, 우리 이제? 마을에 왔으면 마을 구경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마을. 그래서 자전거를. 아, 자전거? 타볼까? 아, 저거야? 세그웨이. 저거 타는 거 아니지? 아, 저거는 자전거가 아니죠. 저거 타보고 싶어. 전동인데요. 저거 타보고 싶어. 네. 간 김에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 갑자기. 슬기야, 너 멋있다. 가자! 나 아까 나 그렇게 체포함 넘어질 줄 몰랐다고. 아니,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제가 못 타요. 진짜? 네. 아. 그럼 저걸 배우고 다시 탄 거예요? 네. 대여해주는 곳에서 기본 운전 교육을 일단 처음에 시켜주죠. 귀엽네. 나도 저기서 내려 아파. 야, 니 지금 약간 화났어. 진짜 엄청 가까워졌어, 여기가. 가자. 오, 좀 타는데. 따르르, 따르르. 야, 진짜 좋아. 여유로워, 뭔가. 개켜나세요. 이게 전동자전거라 큰 힘이 안 들어도 되네. 오, 맞아. 전동자전거. 아, 전동자전거예요? 네. 네.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진짜 와, 이게 좋다. 왜 이렇게 예뻐? 야, 여기 집 너무 예쁘지 않아? 뭐야, 이거? 이 꽃이 너무 예뻐. 이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동화 속 나라. 와, 근데 여기 진짜 꽃들도 너무 많고 예쁘다. 그래서 웬디 씨는 귀신 움직이는 것처럼 하얀 소복 입고 차렷한 소복 입고 비켜나세요 나르른 나르른 그렇게 얘기하 그리 무섭다 뒤에서 진짜 웃기다 뒤에서 내리막길이 조금 무서워 귀신 귀신 귀신이야 밑에까지 찍어주세요 아 상체만 찍으니까 좋아 살다 살다 전동일로 웃기는 아이돌을 선발한데 잘 따라오고 있지, 승원아? 어. 나는 다리가 힘들어. 저거를 완전 지쳤는데요? 저도 저거를 자전거를 막 잘 타는 편이 아니라서. 아,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냄새 좋아. 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잘 오고 있지, 승원아? 어. 나만 힘든 거야? 나는 안 힘들어. 눈썹이 힘들다. 눈썹이 너무 내려왔어. 눈썹이 바람 뜨는 게 힘들겠다. 귀엽다, 귀여워.
되게 재밌어. 색감도 예쁘고. 세트장 아니냐고. 야, 여기 진짜 예뻐.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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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트장 같아, 세트장. 예뻐. 아, 여기 사람들 이거 맨날 보는 게 너무 부럽다. 혹시 목마르지 않아, 지금? 약간? 목말라. 음료수를 준비했어. 아, 진짜? 응. 뭐야? 라더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여기 자전거 되게 많이 타잖아. 아, 약간 가벼운 맥주. 약간 맥주. 저거를 항상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다가 마실 때. 약간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네. 와. 갈증 해소로 마시는. 우리 왜 사이다랑 맥주 섞은 것 같은데. 어. 레몬 맥주. 아, 2도? 2도짜리 가벼운 술이에요. 시원하지? 시원해. 그리고 지금 이 물소리가 너무 좋아. 다. 어, 이거. 아, 어떻게. 타이밍 대박이다. 한시야, 한시. 딱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다, 올려준다. 오, CF 같아. 그림이 너무 예쁘다. CF네. 이은우 CF 같아. 아, 좋아. 나 이런 종소리도 너무 좋아. 좋아. 근데 나 배고파. 어, 나 되게 열려. 가자! 밥 먹으러! 짱! 후! 아, 배고프지? 네. 그래서 바로 내가 밥을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아, 여기? 어. 여기 아까 맵포에서 옆에 있던 거. 맞아, 맞아. 여기가 바로 숨은 맛집이야. 아, 진짜? 문화광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아, 위치 좋다. 낭만을 즐기면서 좋아. 맛도 있고 밖에서 맥주 한 캔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렇게 잘 지웠어. 아, 왜 생기지? 진짜 맛있어요. 여기야, 실리야. 좋은데? 야외에서 테라스에서 먹는 거야. 어, 방도 있고. 나 너무 배고파. 그지? 어, 저런 데 한번 가야 돼. 어, 뭐고? 베지테리언. 아, 저기 가고 싶다. 이거 우리 어제 먹은 거. 아, 갈비탕? 응. 근데 뭔가 고기는 너무 많이 먹었어.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어. 이건 뭘까? 씨브림? 무슨 생선인 건가? 만약 생선이면 생선 먹자. 그지? 어. 돔. 돔? 감성. 돔? 네. 이거 먹자, 그러면. 비싸지 않아? 다 비슷해, 가격은. 그러면 일단 씨브림 이거 하나랑 여기! 이거 어때? 바카오 브레드 치킨버거. 빵도 여기 지역. 아까 우리 갈 때 성당 봤잖아. 거기서 만들어진 호박씨 마요네즈랑 아프리카. 호박씨 마요네즈 맛있다. 호박씨 마요네즈. 맛있겠다. 이게 살구잼이래. 아, 이거 살구 맛있어. 살구잼인데 여기는 살구를 되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살구가 많나 봐. 아까 갔는데 살구 페스티벌 같이 무슨 도통이 있더라고. 그러면 얘랑 아까 걔랑 어. 맥주 한 잔을 해. 어. 아! 뭐야? 뭐야? 원래 거품인데? 아니 거품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뭐야? 생크림 아니 잔이 벌써 맛있다. 잔이 뭐야? 어떻게 제가 이 이유로 맥주에 맞아. 아, 탄산. 대박 대박스. 짠. 이 거품 되게 쫀쫀한 그거 아니야? 야, 저거 뭐야? 이게 뭐라고? 베이킹 소다 아닙니까? 저 가짜 아니야, 가짜? 프로즈. 밑에서 누가 이렇게 올린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저희 둘이 진짜 맥주의 맛을 몰랐어요. 이거는 뭐? 깨달았어요. 저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잖아요. 저기 생맥주. 그쵸, 그쵸. 맛있다. 생맥주가 생맥주? 이런 맛이야? 아, 생맥주가 이런 맛이야? 되게 깔끔한 것 같아. 쓴맛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 오,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오,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뭐 한 마리가 나오나? 드디어 양자 패스입니다. 한 마리가 나. 아, 돔님 웃긴다, 돔님. 이렇게 뜨거운데. 보이시나요? 뽀얀. 뽀얀 자태.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아니, 살이 알차네. 근데 나는 비싸잖아, 한국이. 먹어봐, 빨리 먹어. 한국 비싸잖아. 응.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한 마리가. 돈구이가 22,000원. 저렇게 22,000원이요? 네. 사실 저희가 돈 같은 거는 비싸고 아까워서 회로만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찜을 하거나 구이를 하면 정말 맛있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흰내도 안 나고 부드럽고 진짜 야채를 안 해요. 쌀밥 진짜 쌀밥 너무 맛있어. 비린내 하나도 없고 부드럽고 솔직히 외국 나오면 짤 수가 있잖아. 안 짜. 딱 적당하지.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올려준 이게 뭘까? 어제 나 먹은 시금치 맛 나는데? 그 건드레나물 같은 그 시금치 맛 나. 그것 때문에 되게 향긋하고 맛있는 것 같아. 이것도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나 껍질 좋아해. 나 껍질 좋아해. 더 먹자. 야, 한 마리가 뚝딱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후. 아깝다. 진짜 맛있었나 보다. 내가 갑자기 맛있어. 하나라도 놓칠 수 없지. 아주 야무지게 받아. 저기 쌀밥만 있었으면 진짜. 홍기 씨는 계속 쌀밥 찾네요. 예. 야, 근데 우리 이것도 먹어야 돼. 먹어 있었죠. 우리 이것도 먹어야 돼.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 근데 얘가 너무 맛있어. 아, 이것도 먼저 먹어보고 나서 그래. 그래. 맛있겠다. 살구 잼이 들어갔어. 이용기 좋아하네. 치킨. 정확한 굉장히 뭐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살구가 들어갔어. 얘 살구 맛있지? 고거랑지 맛있죠? 근데 약간 우리가 어제 고기에 사과랑 그 무 같은 거 갈아가지고 먹었던 것도 상큼했잖아. 슈니첼에다가 두고 라즈베리 잼 먹었던 것처럼 상큼했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치킨은 어디서나 맛있지. 이거 봐. 뭐야? 수제빵. 먹는다. 눌러야지. 아, 이게 안, 진짜 너무 커. 너무 커서 안 눌러줘요, 이게 너무. 눌러서 빨면서. 이게 뭐야? 살코뜸이 들어가서 돼지 고추채. 되게 맛있어. 이게 그거야. 호박씨 마요네즈. 아, 진짜 크다. 이게 맛있다. 호박씨 마요네즈. 뭐 마요네즈 들어가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네. 저 입천장 조심해야 돼. 맛 없을 수가 없어요. 고기랑 그 살구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맛있지? 되게 엄마 미소 짓게 하는 맛. 치킨은 간이 돼 있고 짭조름하고 살구는 상큼하니까 맛을 딱 그 중간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 단짠단짠 그런 맛. 진짜. 맞아. 치킨도 왜 이렇게 맛있지? 치킨은 너무 맛있어. 안 돼. 너무 맛있어. 벌써 거의 다 먹고. 야, 진짜 잘 먹는다, 근데. 그치? 네. 살구 아까워. 맥주까지, 와. 전문가 먹는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야외 테라스 나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것도 너무 시원해. 맛있었지, 근데 이거. 맥주 맛있었지. 너 아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 맥주를. 맥주 공장에 가서. 아, 진짜? 유명한 오스트리아 대표의 맥주 공장이 있어. 맥주, 맥주 공장이요. 아, 맛있겠다. 와, 아까 그 맥주를 대박. 오스트리아 맥주 그 어떤 맥주. 맛이야? 어때, 맛있어? 맛있다. 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바로 맥주 공장에 왔어. 우리는 맥주 공장. 나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그러면 여기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맛도 보고. 오. 맛있어. 아니 근데 맛보고 씹고 즐기고 뭐야?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너 정말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같이 한번 해주면 안 돼?
둘, 셋, 넷. 먹고 싶고 먹어도 튀김. 먹고 싶고 먹어도 튀김. 먹고 싶고 먹어도 튀김. 잘한다. 유기야, 슬기야. 아, 일로 들어가는 건가? 내가 에스컬트 해주겠어. 예쁘다. 내 색깔 소나나. She likes the that. Yeah. So, let's go watch this. Yes, okay. Okay. Yeah. Ooh, it's pretty hot. 되게 더웠어요. 왜 그렇지? 예. 아, 때문에. 이렇게 막 100도 넘는 온도에서 다리로 가는 게 되게 다르고 돼. 하는 그래? 역할들이. 응? 유럽 쪽에 룰이 있죠? 메가랑 홉이랑 물만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 아, 딴 근데... 거는 맥주라고 못 불러요. 이건 뭐지? 홉 in a crusher? Crusher? 그 갈아지는 거. 아, 먼저 이 갈아진 거를 물이랑 섞어서 열로 끓인대. 어. 그다음에 요 다른 옆에 있는 거에서 나눈대. 컵스를 넣고 다시 끓이고서 또 다시 나눠서 완성되기 직전에 이름을 Which we call original what? What? 아, beer what라고. Next step is that you want to have alcohol. Mm-hmm. We start the fermentation. Fermentation, okay. 이제 마시네요. 아, 맛있겠다. Is this the tank? 와, 이게 그 바로 맥주를 바로 다시 퍼서 마시는 바로 그 이게 진짜 생맥주네. 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지? 와, 이게 바로 퍼서 드셨어요. 우와. 진짜. 오, 거품다. 거품이 이게 진짜 모든 같아. 미네랄과 그 프로틴이랑 이게 모든 그 영양소들 있지 다 그냥 다 들어가 있대 그냥 지금 그래서 색이 되게 뿌예요. 그러네. 연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프로틴 예쁜 거품이 노란색이다. 진짜 많고 As we say in Austria, close to your heart. 아, close. 해주고 있어요. 맛있다. 되게 안 취할 것 같은 맛이야. Just a bit more. 이거를 이렇게 바로 뽑아 먹으니까 내가 알던 맥주의 맛이 아닌 것 같아. 뭐 맛인가? 탄산이 뭔가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했어. 아, 진짜 맛있을 거야. 이게 결국 유통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맛이라는 게. 앞으로 맥주 공장 와서 마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맥주 공장 없잖아. 일반 분들도 저기 투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예약을 해서 아~ 할 수 있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네. 기운 좋은 마음을 한번 떠나볼까? 짠하고 가자. 웬디, 슬기, 디기디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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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야, 이제는 음악의 도시, 모차르트의 고향,
바로 그곳으로 떠난다. 고! 기차 가격은 63,000원이고요. 편도로. 편도로? 네. 아. 진짜 여기가 오스트리아라니 느끼지가 않는 거. 기차 오니까 백포설라이즈 거세. 아, 뭔지 알아. 기차를 시작했잖아. 그건 내가 기억해. Let me see.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Do you speak English? 이 영화 잘 모르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꼭 보세요. 오늘 Before Sunrise처럼 어떤 한 남자를 갑자기 만났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갑작스럽게 내리자고 해. 너는 곧 내릴 거야. 너는 곧 내릴 거야. 나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정말 정말 끌리는 남자라면 나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근데 만약에 너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아. 너무 잘 맞아. 이런데도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그럴 것 같아. 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는 조금 즉흥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이제 짤츠를 가잖아. 가서는 뭐해? 가서? 와, 여기도 너무 예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여기 걷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은데? 그때 영화 장면들도 생각나고 이 사람들이 말하던 장소들 다 가면서 이렇게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완벽해. 내가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거 아름다워. 예! I believe I can fly!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짤츠에 도착을 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구경하는 거, 쇼핑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먹을 거. 먹을 거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어. 어떤 거? 정말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디저트와 무조건 마셔줘야 하는 커피. 아, 자오호텔. 아, 유명한 거예요? 비엔나에서도 그 자오호텔에서 파는 건데 정말 유명해요. 근데 짤츠부르크에는 자오호텔이요? 짤츠부르크답게는 없는 디저트야. 짤츠부르크에서만 있는, 여기에만 있는 디저트인데 옛날에는 워낙 귀한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디저트였어가지고 준비됐니? 됐어. 되게 우리 고풍스럽게 약간 귀족스럽게 들어가 보자고. 하나요? 근데 자오 카페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잖아. 되게 유명 인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두 곳이지. 알고 맞네. 여기가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다는 증거지. 아, 여기 그 이름 있네. 휴그랜트. 누가 휴그랜트. 네, 휴그랜트. 네, 진짜 유명 인사들은 진짜 다 왔어. 카메론 디아즈. 톰 행크스. 톰 행크스 젊었다. 되게 젊으니. 마리아. 야,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여자 주인공이시잖아요. 도레미. 아, 진짜. 아, 정말 들어보고 싶다. 진짜. 왕실에 들어가고 했던 그런 집이다. 아, 맞아. 여기가 왕실에 들어갔던 분위기가 약간 미술관 같아. 박물관. 이런 배경 때문에 뭔가 유럽에 왔구나 이런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옛날 그냥 그런 유럽식 느낌? 진짜 오래됐나 봐요. 오스트리아는 기본이 한 200년, 200년. 일단 우리 첫 번째 먹어볼 디저트는 녹걸이라는. 녹걸? 짤츠부르크밖에는 없는 디저트야. 짤츠부르크에서만 있는. 그게 짤츠부르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산 봉우리를 상징하는 머랭이 쳐져 있고. 아, 산처럼 생겼다고 디저트가? 봉우리, 머랭을 쳐서 맞겠다. 머랭을 쳐서 구웠나? 네, 살짝. 그지, 살짝 구워서. 짠이 같이 나와. 맛있겠다. 비주얼 자체가 너무 예뻐서. 비주얼 진짜 크네. 너무 맛있겠다. 이게 퍼져요 이렇게. 와, 부드럽다. 진짜 이렇게 퍼져요. 약간. 야, 저거 한 입 이거 넣고 싶다. 치즈케이크 같다. 좋아해. 근데 뭐 그냥 너무 없어지겠는데? 우와.
아,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건가? 사진 못 찍었어. 셀카. 셀카. 우와. 모랭을 이렇게 치기 힘들잖아, 그치? 진짜 힘들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나 진짜 모랭이 진짜 이렇게 되면. 저거, 저거. 아기 엉덩이 때문에. 모랭이 이렇게 되면 진짜. 소리 났어? 자, 과연. 그 소리, 그 머랭, 그 소리, 소리. 이거 소리 들어가고 싶은데, ASMR. 냄새는 약간 고소한 팬케이크. 계란 냄새. 빨리 먹어보자. 나 이런 잘 몰라. 녹을 것 같아. 없어지죠? 네, 거품처럼. 엄마 어디 있어? 입에서 사라진다. 거품처럼. 사라져. 야, 기분 안 좋을 때 저거 하나 먹으면 기분 좋아지겠다. 그럼 그럼. 입에서 구름 뭉실뭉실한 녹아내리는 팬케이크 먹는 느낌? 씹는 맛이 없고. 맞아. 그냥 녹아내려. 와, 저런 건 우리나라에도 팔아? 아니, 안 팔. 안 팔지. 나 이 약간 여기가 좋아. 겉에가. 저 옷 구워진 저 부분이 맛있겠다. 그래. 이거랑 같이 먹어보자. 저거 먹으면 약간 느낄 수 있는데 저 딸기찜 같 딸기 크림 같은 게 있는데 같이 좀 새콤해서. 왜 이걸로 먹는지 알 것 같아. 이것만 먹으면은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얘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 그래, 나 커피가 필요했어. 아이슈페나? 아이슈페나? 저게 바로 비엔나 커피. 아, 이게 비엔나 커피. 멜로시. 내가 들은 게 이제 우리가 그때 마차를 탔다. 옛날에는 마차를 타면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대. 흔들리잖아. 아이슈페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 봐. 진짜? 위에 크림 때문에. 마차 마부들은 이게 흔들리니까 그 위에다가 크림을 얹어서 위에를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온도도 유지를 해주는 거지.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침대냐? 쭉 거품만 타보셔야지. 크림만 먹게 되죠. 그거 어떻게 해? 이거 크림을 다 마시고 이거 난 밑에 콧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귀여워. 근데 크림 때문에 막 그렇게 쓰게 느껴지진 않아. 이건 멜란지.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약간 고소하면서 율무차 느낌에. 율무차 느낌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다방 같지 않았는데. 아, 정말 고소했어요. 자, 하우토트. 자우토트. 땡큐. 땡큐. 야, 이거 그거잖아.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 이걸 꼭 먹어봐야 된다고 했어. 토르테가 케이크란 뜻이래. 아, 토르테가 케이크야? 정말 초콜릿은 옛날에 설탕도 되게 귀했어가지고 초콜릿은 진짜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디저트에서 살구찜까지 들어간 귀한. 엄청나요. 살구찜이 들어갔네. 네, 저 안에도 살구찜 들어갔어. 뭐부터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 먹고 싶은 데부터. 살구잼이 정말 유명하더라고, 그냥. 이게 살구잼이야? 너 나랑 똑같은 거 생각해, 지금. 여기가 살구잼인가? 먹어봐. 먹어봐, 빨리. 아, 좀 먹어봐. 그냥 일단 먹어볼게. 살구잼 맛이 나. 내 친구가 그랬거든? 맛이 고급진 비파이 같다고? 맛이 고급진 비파이 같다고? 고급진 우리 한국 가자. 근데 되게 맛이 되게 깊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다. 다른 표현 나오면 이거 왜 먹게? 거기다 비교하는 거야? 나 진짜 도무지 이해 안 가는데? 친구가 그랬어. 근데 맛이 아까 그렇지 않아? 친구가 아마 많은 걸 먹었어. 친구가. 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비교래? 그얘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많이 맛집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미식가도 아니지만 초콜릿이 그 살구잼이 정말 얇잖아 지금 이게. 맛이 되게 강하지? 맛이 되게 강하지? 진짜 얇아. 진짜 얇은데 초콜릿이랑 맛이 적당한 거 같아. 찰떡이야. 진짜 중요한 게
얼마나 상큼하냐, 얼마나 달콤하냐의 그 조합이거든. 어, 맞아. 적당한 상큼함과 적당한 달콤함. 그게 하나라도 비중이 깨지게 되면은 맞았어. 이도저도 아닌 맛이 돼. 맞았어. 미슐랭 같다. 너 되게 미식가 같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환상의 궁합이야. 커피 향도 더 살고 얘도 지금 더 입안에 더 산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라스베리라서 아니 근데 저랑 실기가 디저트를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잘 안 먹어요. 케이크도 안 좋아하고 잘 안 먹는데 네. 저희가 저렇게 디저트 많이 먹었던 날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리지 않게 잘 돼 있나 봐요. 너의 뱃속에 저장을 해두고 가. 맛있다. 너무 괜찮아. 그치, 나 생각날 우리가 것 같아, 한국 가면. 그때까지 먹을 줄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의 약간 일정이 기대된다. 즐길 준비 됐니? 웬디, 슬기, 디기디기, 딥! 고! 준비한 거에 딱 알맞는 날씨인 것 같아. 진짜 뭘 준비했어? 우리 의상은 또? 디렌들. 디렌들? 어, 오스트리아 전통 의상. 튀는 색깔을 좋아해서. 오, 빨간색. 전통 의상 이런 거 하면 약간. 오, 이거 딱 생각나. 나는 오늘 약간 중세 스타일.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기들도 많고. 네. 오늘 이걸 입고 어디에 가느냐? 갈까요? 사는 뮤직. 영화 봤어? 나는 그거 있지. 왜 알프스 산맥 같은 그 드넓은 초원에서 도레미송 처음 부를 때. 명장면이지. 어, 난 그걸 맞아. 제일 기억나. 아, 근데 지금 봐도 막 눈물 나.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널 위해 투어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다 같이 큰 버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과 아, 사운드 오브 유니투어가 따로 있나 봐요. 네,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도록 프라이빗 투어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요. 네. 4시간 기준 1시간당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Wendy.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So first, we start to have a look into the Mirabel Gardens. Mirabel Garden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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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on a hill was a lonely goat herd lay. They're beautiful. And Mirabel means nice view. Uh-huh. It's Spanish. Mm-hmm. From here, from the stairs, mm-hmm. where you're staying. It's a nice view. Ready? Very nice. Oh, 진짜 넓다. 네. So what, where is the perfect spot? The nicest spot is right here. Right here? Stay here and you turn around, you have a nice view. What's the name of the fortress over there? It's called the High Fortress of Salzburg. It's the big castle on top of the mountain to protect the city. 야, 단 한 번도 점령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와. 오, 멋있네. 옛날에 저랬네. 네, 똑같네요, 그죠? 도레미송에서 애들이 여기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던. So if you want to, you can step up here and walk alongside, then you feel like the children.
예.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50년대 때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보다 다 연배시죠. Have to left and look at the dwarf's garden. They also shown in the movie. How do you solve the problem like Maria? How do you fetch a cloud and pin it down? 아, 저도 여기서 찍은 사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아, 표정이 너무 예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얘 할 수 있겠다. 아, 얘 할 수 있겠다. 이거, 이거 도전. 저거. 야, 쉽지 않을 텐데. 에이. 아, 도전. 귀엽네요. 저거 진짜. 아, 재밌다, 따라하는 거. 아, 어쩜 이렇게 이쁘지?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해? 나라가 이뻐요. 와, 너무 예뻤어요, 이게. 그림이다, 그림. 로코코야. 진짜 예쁘다. 살고 싶다. 저게 지금 호텔로 쓰이고 있다는 맞아, 거지? 맞아. 저기서 묵으면 너무 좋겠다. 문을 탁 열었는데 홍수가 착. 근데 저기 호텔 아니어도 여기 걷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은데? 맞아. 그때 영화 장면들도 생각나고 버스 위에서 맞아 맞아 여기 가기 전에 영화를 한번 다시 보고가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그죠? 야 햇빛 들어오니까 여기 짱 좋다 지금 살고 싶다 구름이랑 저 산이랑 저 호수에 비쳤던 저 호텔하고 저기 예쁘죠? 하늘 지금 이게 오, 너무 예뻐 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림 속에 한 상품 같다 날씨 너무 좋다 저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노래 아닌가? 계속 흘러요 차를 타면 네. 그냥 직접 틀어주세요 맞춰서 아 맞춰서 네. 오. 아, 투어에 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와 와 그냥 진짜 너무 그냥 박수가 나오죠 진짜 저절로 그냥 저절로 박수가 나와요 저런 데 살면 진짜 좋겠다 아 이거 꿈에 그리던 장면이야 진짜 신기하죠? 동화 속 같죠? 아,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자연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진짜 예쁘다. 나 한국으로 안 돌아갈게. 아, those are Alps? All the Alps? 알프스산 다.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비엔나 가자. 알프스산네. 몽블랑, 예스. 몽블랑. And here the highest mountain is Großglockner, almost 4,000 meters. The one here next to Hallstatt. 되게 여자들이 여기 살면 소녀적인 소녀 감성. 그런 것 같아. And this is the solid one. 오, 첫 번째 장면. 되게 작다. 진짜. 감고 있다가 뜨라고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딱 이 호수가 딱 펼쳐졌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똑같잖아. 우리가 마지막 코스 한다 오늘. 이야, 준비 많이 했어. 약간 출출하지 지금? 나 좀 배고파. 그치? 여자들하면 또 피크닉이잖니. 여자들하면 그치. 또 제일... 이런데 와서 돗자리 깔고 먹어볼까? 가자. 지어볼까? 오케이, 먹어보자. 배고파. 과일 좋아해서 많이 사왔네. 먹어볼게. 아름다운 경치 한번 보고 벨 한번 물고. 이런 거 진짜. 아, 이거 포커스 잘 맞췄다. 야, 이거 진짜 달려가겠다. 잘 먹었냐? 약간 대추 같아. 오! 저 배 아닌가? 배 맞아요. 대추 사봤어, 배. 배보다는 대추인데, 감기 때문에 이게 배가 맛있네. 그래서 뒤에 있는 호수 색이 진짜 약간 에메랄드 빛이었어요. 이야, 너무 좋아. 대박이다, 진짜.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고 있을 줄이야. 뭐야, 싸운 거? 뭔가 합성 같다, 느낌이. 그지? 네. 약간 그 크롱키 베개다. 했던 그 장면. 맞아, 인정을 기억나. 이 풍경을 보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살고 싶다 여기 진짜. 아, 대박이다. 약간 진짜 하고 싶다. 아, 근데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노래를 잘할 것 같아 왠지. 저런 공기 마시고 저런 그죠? 곳에서 놀면 노래를 잘할 것 같아. 너가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도레미송 있잖아. 응.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때?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도에 관련된 단어. 아, 슬기가 꼭 이런 걸 하네. 살기 좋은 나라,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레는 우리가 왔으니까. 그래, 이 왔어. 아름다운 도시에 레드벨벳이 왔다. 미는 아름다울 미. 괜찮은데? 미는 아름다울 미. 미는 아름다울 미. 아, 다시 또 얼굴 가리네요, 두 분. 뭐야, 언제 불렀어, 이거? 너무 까세. 다는 예쁜 바람 안에 솟는 꽃향기 솔솔 나는 콧노래라나 시는 시작할게요 우리의 배들끼리 지금 여기는 개프라이드 거리야. 아, 진짜 예쁘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 특히 지금 이거 간판. 간판들이 여기가 되게 오래됐어. 적어도 한 200년. 200년? 200년. 진짜? 오래된 거야. 3,400. 그쵸, 모든 간판이 그 딱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했어. 맞아요. 그래서 같은 간판이 몇 한 개도 없어. 400년 됐대잖아. 저기 거리에 모차르트 생가도 있다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모든 사진을 다 찍어와요. 간판 사진을 다 찍어와서 그걸로 공부하시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림으로 돼 있는 게 되게 신기해. 우리 한국은 글자로 싹 돼 있잖아.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었어가지고 이렇게 알기 보기 쉽게 이렇게 이건 신발 가게다. 이거는 저런 옷 가게다. 이런 식으로. 큼지막 가게. 글자 대신에 그림으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을 것 같아. 야, 저 너무 예쁘다. 네. 진짜 뭔가 크리스마스 같아. 그치? 야, 여기 크리스마스 때 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근데 슬기야, 배고프지 않니? 나 너무 배고파. 나 소세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볼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소세지 먹으러 들어가볼까요? 소세지 먹으러 들어가볼까요? 이 여기야! 여기야? 오, 되게 뜬금없는 데 있다. 그치? 저기가 맛집이에요? 저기 핫도그. 네. 오, 찾기 어렵다. 너무 틈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갑자기 이렇게. 와, 줄 봐. 네? 아,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저 빵 진짜. 그러네. 여기 안 돼. 짠. 빵이 봤을 땐 바게트 같아서 그 딱딱할 줄 알았어. 되게 그치? 질길 줄 알았어. 나는 딱딱해서 입밥 아플 줄 알았어, 솔직히. 되게 질길 줄 알았어. 이게 그냥 부스러워. 이게 부스러져. 뭐야? 부스러기? 약간 정말 부드러운 비스켓. 겉에 비스켓이랑 빵. 부드러워, 엄청. 따뜻하고.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맞아. 엄청 커. 저 하나도 나눠 먹어도 야, 그동안 못 먹은 거 저희가 다 먹고 왔네요. 근데 이 소세지 맛도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이게 매콤한 게 가루 때문인가? 가루 때문인 것 같은데? 강황가루예요? 근데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소세지 두 개인가? 뭐 중인가? 감동받았잖아. 아니, 소세지가 두 개 들어있는 게 너무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분들 아시는 것 같아. 소세지 두 개 줬다가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와. 진짜 좋아해. 속도 뭐해? 안 먹었지? 근데 외국에 진짜 잘 먹어. 귀여워. 되게 적당한 페이스로 계속 먹어. 전문용어로 소리값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애기야,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너 진짜 빨리 먹는다. 마지막 한 입 진짜 완전 맛있게 먹을 거야. 완전 맛있게 먹을 거야. 저는 약간 그게 뭐야?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뺄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 근데 이런 데서는 좀 한국의 풍경과 유럽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잖아. 그래서 난 되게 재밌어. 그 짤스북에 해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더라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이렇게 바로 안녕! What? 더 어려운 걸 한다고. 우리가?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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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내가 왜 널 데리고 왔을까? 내가 왜 날 내가 쫓았잖아. 할 수 있겠어 잘? 나? 너가 더 무서워하는 거 같으니까 내가 먼저 찔게. 난 너가 안 뛰면 나 안 뛰어. 몰라. 아, 그런 거였어? 어, 난 너가 안 뛰면 난 안 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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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e are. Are you excited? Nervous. Nervous. Like everybody is. It's super easy. As soon as you're in the air, you will enjoy it. Are you sure? Are you sure it's easy? Today, we will take off on the other side. You want to have more challenging for the takeoff? More challenging? Yes, so you get the smallest takeoff and the steepest one. 더 어려운 걸 한다고. 우리가? 우리 처음이에요. It's our first time. That's okay. That's kidding. So. That's kidding. So. 야, 어디 가나 저런 분들은 농담을 저렇게 잘하세요. 아, 여유가 있어요. 아, 몰라. 그냥 뛰어. 여유가 있겠어? 저렇게 바로 안녕! 아, 아무 섞였네. 그러게. 좀 뒤에 좀 괜찮아요. 어, 쟨 괜찮은데? 얘를 더 쪼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해주신대. 네. 아니, 어떻게 내 생명을 저 줄에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줄 되게 약해 보이는데. 네. In flight, we are connected with these carabiners, okay? 땡겨. 처음에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뛰어. Okay. You will see, everything will be fine. Perfect. 괜찮을 거야. 세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자. 귀여워. 야, 웬일이냐? 아니, 모자 원래... 쓴 게 더 잘 어울려요, 이제. 자기 머리
머리보다. 네. 그리고 약간 눈썹이 좀 눌러줘야 돼. 예, 눌러줘야 돼. 눌러줘야지. 이제 알아보겠어.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를 잊지 말아줘. 야, 나 이제 간다. 또 갈게. 또 갈게. 아, 진짜 웃겨. Always this direction, okay? 오케이. 아, 너무 예쁘다. 세기는 워낙 이런 거 잘해서. 이런 데는 진짜 한번 날아보고 싶다, 저런 곳은. 세기는 워낙 이런 거 잘해서. 근데 아까 떨렸다가 완전 안 떨렸다가 또 떨리네. This direction, no fear. Yeah. 3, 2, 1, go. 어, 이렇게 간다고? Heading to the other direction. 어, 이렇게 간다고? Heading to the other direction. Heading the other direction. Heading the other direction. 뭐, 뭐라고? Like this. And go, go.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갑자기 뛰어. 뒤에서 웃으시더라고요.
저가 너무 무섭거든. 승리해가지고. Go straight! Go straight! Go straight! Go straight! 귀여워! 진짜 생존 영어, 그죠? 귀여워! 살기 위해서 영어가 좋아지고 있어. 오, 이거 되게 좋았어. Oh my god. Wow. There are the other ones. Yeah. 아, 좋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좋았겠다. I'm eagle. I'm eagle. Now we have good height, so we do a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No. No, you're so. Surfing. 저 하우 너무 오지마. 하지마. We have to do a small roller coaster. Okay. Okay. 와, 롤러코스터! 배가 날고 있어요. 배가 날고 있어요. There we go. 엄마야. 이거 타시면서 그 음역대가 좀 더 올라갔겠어요. 아주 뒤로. 척추 진짜 잘한다. 잘했다.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잘했어, 슬기야. 아, 웬디 약간 지금 막 영어로 감탄사를 막 엄청 내뱉을 것 같아요. 와! Oh my god! That was amazing! 와, 제 목소리 진짜 크다. 결국 자기가 직접 조정하네. 네, 저거 해보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Right, left, right. 오케이. 너무 도시락이 너무 재밌었어, 나 진짜. 지금 떨려. 다리 이렇게. 어. I feel like shaking. A little bit. That's normal.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Great memory. Thank you. 지금까지 하늘 난 거 중에 그래도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가니까. 좋았겠다. 나는 뒤에서 계속 야무라 하시는데 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거. Yeah, it's good. 그리고 나는 이거 조정도 한번 해주시게 해주셨단 말이야. 어, 난 솔직히 감사. 이거 나 물어본 지 몰랐어. 뭘 할래? 그래서 노노노노. 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그냥 너무 좋았어. 그냥 이거는 표현을 좋았다고 하는 것밖에 그 외에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네요. 내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 약간 새가 처음 발을 태어나가지고 발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걷는 느낌이었어, 약간. 진짜로 그런 느낌까지? 다시 새로운 웬디. 다시 0살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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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응애도 다시 배우잖아요. 응애, 응애, 응애. 잘 놀았고요. 이제 마지막 코스인가요? 네. 아, 마지막에는 인생 야경. 그냥 야경들은 인생 야경이야. 야, 근데 이렇게 해가 저무는 오스트리아도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지? 핑크색이야. 핑크 보라. 구름도 봐봐, 너무 예쁘지? 응. 진짜 자음새가 많구만. 약간 의미 있는 곳인 것 같아, 여기 다리가. 근데 되게 예쁘다. 색깔이 다양해서 너무 예쁘지. 어떻게 효림 씨 저 잠수에 달고 오셨나요? 달고 왔어요? 할 건 다 했어요, 혼자서. 아, 네. 잘하셨어요. 되게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근데 지금 시간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랄걸? 9시 6분이야. 밤 9시. 밤 9시 6분인데 밝아. 밝아. 맞아. 너무 밝아. 와, 한국분이 계셔, 한국. 효림이다! 효림이 아니야?
효림한테 누구 이름 짓는 거 아니야? 효림앤 누쿠. 아, 지금 남자 이름 있어서 놀래가지고 지금 넘어갔나 봐. 그랬나 보다. 아, 매너가 좋다. 야경을 따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네, 있어요. 어, 원래 없었는데? 왕복을 해야지. 그렇지. 어? 어? 자동으로 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아, 높구나. 우와. 이게 7, 8월은 11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다른 날에는 9시면 닫아요. 아, 여름에만 11시까지 하고 네, 다음에 9시까지. 야경이 얼마나 예쁠지. 지금 아직 보지 말고 잠깐만 보지 마. 오른쪽으로 가. 보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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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와. 약간 내려와. 나 너 믿어도 돼? 믿어.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어때? 우와. 너무 예뻐. 여기가 9시 때부터 다리를 건너서 노을을 보고 천천히 걸어오면서 여기를 오는 거지. 그럼 이 멋있는 야경을 딱 보시면. 아, 가고 싶다. 건물들이 낮고 저기 성도 보이고 하니까 진짜 나 옛날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아. 그리고 딱 하나 있어. 저기 혹시 저기 산 위에 빨간 불 하나 보였죠? 설마. 우리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맞았어. 잘했어, 친구야. 맞았어, 종대미에. 우리 내가 저기서 뛴 거야? 맞아. 친구야, 우리 천일 80m 뛴 사람들. 야, 우리 야 살아 돌아왔어, 정말. 우리 못할 거 없어. 아, 최고다, 이거 진짜. 진짜 좋았어. 너무 좋다, 인정. 진짜 전망대까지 코스가 너무 알잖아요. 저기 타워 두 개 같이 있고요. 저기 바로 맞은편이 우리가 갔던 미라벨 정원이야. 저기요? 저희가 오늘 했던 코스가 다 보이는구나. 다 보였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오늘 갔던 곳들인 거야. 다. 아, 우리가 다 돌아다녔네. 네. 마지막에 전망대 무조건 올라가야 되네. 정비가 되네, 이렇게. 그죠? 그쵸. 우리가 4일밖에 안 됐는데 오스트리아의 숨겨진 명소랑 그리고 유명한 명소까지 다 샅샅이 보면서 너무 알찬 시간을. 맞아. 나는 행복했어. 진짜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여기 너무 좋았어. 진짜로 다음에 우리끼리 오면은 이 느낌 안 날 것 같아. 안 나. 진짜. 경험 못하지, 이렇게 맞아. 살고 싶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 아, 마지막 멘트 우리들이 좋게 했어야 돼. 잘했다. 응. 수고했지, 친구야. 양념 올까? 이태 씨 어때요? 정말 부러워요. 그죠? 와, 사실 저는 패러글라이딩 그거 뭐 좋아라고 했는데, 야, 뛰고 싶다. 그죠? 야경 보고 싶고, 심지어 그 자물쇠도 걸고 싶네요. 와. 사운드 뮤직 투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재밌네요. 그쵸.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아, 안 가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는 한 30번 본 것 같고, 음악은. 네. 음악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들었거든요. 다녀오세요. 무조건 가셔야겠네요.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다녀오세요.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달라요. 투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렴한 코스부터 조금 비싼 것까지 다 있죠? 네. 이제 더 딥하게 즐기실 분들은 찰츠 칸머굿이라는 외곽 지역까지 이제 다녀오는 긴 시간 코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각자 취향이나 뭐 상황에 맞게 투어를 선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우리 둘 다 패러글라이딩 할 때 방송이 아니라 진짜는 나 너무 행복해라 그랬는데 야 진짜 신났구나.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죠? 새가 된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맞아요. 패러글라이딩 꿀팁이 있어요? 바람이 많으면 높이도 갈 수 있으니까 오전에 뛰면은 오전에 좋아요? 근데 이게 추울 때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스위스에 뛴 적이 있었는데 너무 추우면 못 견디더라고요. 슬기 씨랑 우리 웬디 씨는 언제 정말 여기 살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 사운드 뮤직 투어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저절로 살고 싶다고 계속 나오고 정말 행복하다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마지막 야경 볼 때. 아~ 야경 볼 때. 네. 아, 여기는 이런 추억도 있고 이런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난 너무 살고 싶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이제 경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디기디기디 투어. 과연 네? 5박 6일 동안 얼마 썼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살짝 불안한 게 네네. 뭐 액티비티도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물가가 좀 비싸요. 물가가 세요. 네, 물가가 세요. 그래서 저희가 헬기 그래요. 타드린 거예요. 그래서 탈게요. 네. 네. 자, 가봅시다. 디기디기디 투어가 네. 5박 6일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쓴 최종 경비는요? 경비는요? 항공권 제외하고, 제외하고 1인당? 1인당? 100. 306,400원 썼습니다. 오, 뭐야? 캐논 TV는 얼마 차이? 뭐, 만 원 차이? 우리가 5,000원 더 적은 것 같은데? 5,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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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더 차이. 야, 다섯 표 차이에 5,000원 차이, 뭐가 부르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판정단 여러분의 마음을 네. 사로잡을 최종 한마디를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간 코스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볼 것도 너무 많은 곳이니까요. 여러분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자, 여러분 투표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디기디기 딥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오스트리아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투표해 주세요. 자, 현실 남매 투어의 캐나다 여행기냐, 우리 디기디기딥 투어의 오스트리아 여행기냐. 과연 판정단의 최종 선택은? 네. 자, 자, 자. 이겨야 되는 게 200회 나오면 또 이 얘기 나온단 말이야. 앞에 똑같아, 앞에 똑같아. 아, 1위야. 앞자리부터 나오겠지, 앞자리부터. 1위야, 1위야. 자, 여덟 자리. 앞자리. 그렇지. 앞자리부터 나오겠지, 앞자리부터. 1위야, 1위야. 자, 여덟 자리. 그렇지. 자, 뒤. 뒤, 뒤. 자, 뒤 자리. 뒷자리. 뒤, 뒤. 자, 뒤 자리. 뒷자리. 16표 차이로 디기디기딥 투어 11표가 더 11표를 더 획득을 하신 예. 거죠. 우리 이특 씨는 이제 이길 때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단동안 함께하면서 네. 지금 3연패고 3패거든요. 네. 아, 올 때마다 진 거예요. 2, 3패씨.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뱉은 말을 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어쩌겠습니까? 졌으니까 나와야죠. 그렇죠. 언제 안정감 이게 없이. 그럼. 자, 아직 여름휴가 못 가신 분들 계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후다닥 다녀올 수 있는 막바지 여름휴가 일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름휴가 아직 안 끝났나요? 네. 또 특집이에요. 예. 또 특집이에요, 여러분. 다음 집에 기대해주시면서 세상의 학교다 인생여행이다. 배틀 트랙! 하천하고 청소하면 팬다. 어 세상에!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발 보였어 발 보였어. 와와 이거다. 와. 나 약간 압도당했어.